네, 이주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워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용하게 우리 이주환 아버님, 이종철 대표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근 신경부터 좀 들을까요? 아버님, 네, 어떤 심정이신지. 지금 50일 좀 넘었죠. 네. 네네. 예. 담담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요. 네. 세월호 때 많이 슬펐죠. 많이 슬펐고, 네. 그분들의, 우리 애들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네. 지한이 엄마하고 그랬었거든요. 참, 네. 우리 애들이 아프지도 않고, 예, 아프지도 않고 나름대로 또 착하고 그래가지고 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네.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 심정을 몰랐는데 막상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요. 네. 이게 사실인지 현실인지, 예.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예 기억하고 저기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심정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네. 힘들어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은. 자, 그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면담을 하십니까? 어디죠? 예, 오늘 2시에 돼 있습니다. 아, 그건 뭐 유가족 저기 협의회에서 계속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도부가 아니고요. 네. 예, 국조특위위원하고요. 아, 국조특위의원들? 아. 예, 조용 대표, 아, 예. 원내대표하고 합니다. 네. 네. 유가족 협의회에서 계속 요청한 사안이겠죠? 만나자고? 예,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왜안 하는지, 네. 예, 지금 아.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왜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네. 예산을 가지고서 네. 왜 우리를 협상의 대상으로다가 생각을 하는지, 당신들이 사람인지, 예, 한번 물어보려고 시청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가족 분들은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요. 예, 이게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말이죠. 예. 맨날 자기들이 뭐 일부 국민들한테 폐륜이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폐륜이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저들이 폐륜이에요. 여당, 저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짜 악할 수가 있나, 저렇게까지 예, 행동할 수 있나, 더구나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까지 할수 있나, 예, 놀랬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치학 박사인 이재경 박사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왜 그러냐? 그리고 네. 권력욕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앞서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국정조사가 어제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망치 두드렸어요. 그죠?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계속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된다고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 말씀 좀 네. 들어볼까요? 네. 특수부문의 수사는 네. 그건 수사가 아니죠. 네. 예? 초급장만 노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아니, 미리 휴대폰 버려라, 화장실에 빠쳐라, 물속에 담궈라라고 얘기를 해주고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입니까? 가족이 수사할 수 없다고 저희가 수차례 언론에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 장난입니까? 정치가 애들 장난입니까? 수사가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예, 대통령 옷을 입고 나서, 예, 공정과 상식이 대한민국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건, 참, 뼈저리게 뭐라고 느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계속 황당한 일만 당하시니까. 네. 네네. 네. 그래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뭐 막말들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참사 영업이다 해갖고 뭐 막말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국회의원이니 무슨 뭐 시의원인지 뭐 관계자들이. 네. 한 말씀 따끔하게 해주세요. 네. 예. 김민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저는 진짜 폐륜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예. 국가적으로 해서 살인입니다. 살인. 네. 폭행이고 네. 살인이에요. 그 말을 당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네.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예 다시 한번 우리들을 또 죽이는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으로 저렇게 앉아있나. 네. 국민의힘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예? 잣대를 대고서 네. 저런 몰지각한 사람을 시의원으로 앉혀놨나. 네. 그것도 비례대표? 네. 아, 생각이 너무 예. 없고, 아, 돈만 주면은 그것도 딸 수 있나. 예. 저도 그래서. 네. 예. 돈 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쉬운 겁니까? 네. 상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마찬가지고, 국민의힘과 다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저희 지한이 엄마가. 네. 네. 그, 김상진 TV인가, 그, 신자유연대, 예, 그분들한테 네. 폭행하는 폭행을 당했죠. 지한,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도발을 하고, 저희들이 더, 예, 도발하주기, 더 심하게 도발하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 지한이 어머님이 지한이 욕을 하더라고요. 헬란트 지한이 새끼 어 시체 팔아서 돈 벌 생각하냐고. 말이 됩니까? 그 김상진이라는 놈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죠? 진짜 아, 경찰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태원에서처럼 방치하지 말고. 네. 예? 애들 방치하지 말고,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네. 아, 그, 확성기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확성기를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확성기 가지고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순자인가요?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네. 성선설. 네네네네네. 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진짜 악할 수도 있구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성악설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네. 태어날 때부터. 네. 저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났구나. 예. 전 제가 볼 때는 가르친다고 교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상 준비했는데 차마 아버님 앞에서는 못 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 때만 틀어드렸는데 김상진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저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태원 광장인가? 추모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버님. 예, 녹사평역 앞에 있습니다. 아, 녹사평역 예. 앞에요. 아, 예. 그때 예, 교수님 뵀습니다. 예,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시민단체하고 유가족 협의회에서 만드신 거죠, 거기에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이나 서울시한테 좀 추모 공간 만들어달라고 얘기는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 그거 너무 추워서 말이죠. 어? 그거 지키기도 어려우시고. 네.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아직까지 뭐 이렇다 가다부터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말이 없고 네. 저희도 뭐 시청 광장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실내 그렇지 말해요. 예, 어. 예 이태원역 근처에 네. 실내에다 지금 예 아이들을 안치고 싶은데 네. 너무 거의 춥거든요. 너무 춥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손난로 예. 손난로를 지금 영정 앞에다 지금 다 세워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아이들이 아 죽어서까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예, 대통령을 잘못 만난 죄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잠깐 왔었죠. 어제 잠깐 오셨다 가셨습니다. 잠깐 오신 것도 한 30초도 안 되죠. 갑자기 네. 경찰들이 예. 보통은 이쪽에 앞에 저쪽에 두 명, 뒤쪽에 두 명이었는데 네. 경찰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저기 그쪽 도로가를 에워싸길래 왜 네. 그런 거야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 그 흥남도 쪽에서 경호원 네 명이 가고 예, 한덕수 총리를 보이는 분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가족 분들이 네. 놀래서 네. 예, 제가 가로막고 말씀드렸죠. 예. 예. 사과부터 하셔야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게 어딨냐.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가지고 오셨냐고. 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저희들이 그거 아니면은, 예, 전부 다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아, 저, 그래도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뭐 이런 참사를 겪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고 예. 그런 말이라도 하고 갈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 수고하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래요. 잘, 뭐, 부하 공무원인 줄 아나? 어? 예 수고하십시오 하더니 가시더라고요. 가시면서 네. 그쪽에 그 신자유연대 그쪽에 김상준이라고 다른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 그쪽에서 와서 인사하니까 또 악수를 하면서 아, 그쪽 사람들이랑은. 예 뉴스에는 뭐 지금 KBS에는 신자유연대라고 나왔는데 네. 아 MBC에서 나왔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그걸 또 묘사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자기는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는데 예. 개인 자격 온 사람이 경찰을 그렇게 대동하고 예 경호원을 대동한 건뭐 이해하겠지만 경찰이 왔다는 거는 네.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갈 테니까 그 개인 신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놓고 그 김상진 그 부상들이 왔다예요. 악수하고 갔어요. 네, 악수하고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 사람들 보러 왔구만. 아, 그 사람 아. 아,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 추운 데서 고생하니까 네. 그 사람들 예, 신자유연대 격려하러 왔나 보네요, 진짜. 진짜 자기도 두 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보고서 옮겨야 되겠다. 국무총리실 공간이라도 내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가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족 협의회에서 다섯 가지 과제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요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국민들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다섯 가지를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부가 참사를 예방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네. 두 번째는 접수된 사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하고 네 번째, 참사 발생 이후 수습과 복구 적절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피해자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국정조사 실시하면서, 예, 정부에서 이태원 할로윈데이 참사 전에, 과연, 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걸 다들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예정이었을 때 병력은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했고 두 번째 지금 112 신고 전화가 6시 34분부터 발생했는데 맞습니다. 예, 출동을 한 경찰관들도 왜 상황 인지를 못하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여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자들조차도 죽을 것 네. 같다. 이건 분명히 사고 난다. 압사당한다. 네.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출동한 경찰관들이 왜 예. 상황인지를 안 하고 그냥 상황을 종료했는지 네. 예, 다른 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네. 예. 그리고 지금 참사 발생 전이나 참사 이후에 네. 지금 이게 언론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 제안이라고 예. 소영이라는 아이가 박소영이라는 아이가 예,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데 네. 11시 10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휴. 지한이는 다들 11시 20분쯤에 거기를 들어갔고, 네. 아니, 10시 20분이죠. 10시 20분쯤에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당했고, 네. 11시 10분까지 살아 있었다는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네. 지한이는 119 구급대 그 침대, 거기, 차 안에 누운 게 아니고 밖에 그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박소영이라는 친구는 아마 바닥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박소영이라는 친구는 이 외국인이 예. 보기에 맥은 있었고 네. 예 CPR이 필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아마 CPR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 지한이는 CPR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답니다. 네.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상태를 봐서. 아, 그래요. 근데 지한이가 네. 119 구급대 거기 이태원에서 출발한 시간이 11시 53분이더라고요. 11시 35분에 출발해서 12시 27분에 아니 12시 19분에 네. 예, 서울 이대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한 시간 반 이상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지한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또,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살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처를 너무 안 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사고 전에도 대응을 안 했지만, 사고 후에도 전혀 대처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청, 예, 경찰청, 119 소방대도 마찬가지지만, 예, 컨트롤 타워 없이 지들 마음대로 한 것인지,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은, 김정은이가 쳐 내려왔으면은, 예, 저희 나라 그냥 망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도망갔고, 예? 이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지한이 아버님 인터뷰하신데도 되게 힘드시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예, 목격자를 만났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기 외국인이고요. 여자친구는 한국 사람이었고, 예, 저기 증언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셨고, 아, 그리고 그래요? 인터뷰까지, 예,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분향소를 밤에 왔다가 저희가 이제 유가족들이 저도 거기 아, 있었고 분향소에 있는데 그 박소영이라는 친구를 알아보더라고요. 아, 내가 CPR 했다고. 네, 근데 영정사진이 그 위에 옆에 지한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한이를 보더니 이 친구도 봤다고. 근데 이 친구는 살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때 도움 알겠습니다. 없으셨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라도 분명히 밝혀져야겠네요. 파헤쳐지고 말이죠. 예? 최소한 지금 뭐 경찰이나 검찰, 뭐 감사원 아무 기관, 국가기관이 이 문제에 손을 제대로 대고 있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국정조사밖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국정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는 수에는 없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야? 네.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네. 네. 뭐,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 가지고서. 네. 네, 네. 뭐, 진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현장 방문하고, 뭐, 지금 네. 얘기 듣고 그 조사하는. 네. 그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 텐데. 네. 너무, 예. 의욕이 많이 앞서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시간이 네. 많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들 하시려고. 네. 예. 너무 과도하게. 네. 예. 일정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네. 그분들이. 네. 입장을 밝혀주시려고 하시는 예, 그 의혹이 예. 예, 저는 마음에 일단은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유족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국민의힘. 네. 예, 국조특위위원들. 네. 쇼하지 말고 빨리 복귀해라. 예. 그리고 당신들은 그 직무유기다. 지금 직권남용이죠. 네네네. 예, 직무유기고. 빨리 복귀해서 예? 국민들한테 월급 받는 돈으로다가 네, 예, 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하기 싫으면 확실하게 빠져라. 네. 미정미적 거리지 말고. 그렇죠. 그냥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게. 왜 그렇게 이핑에 저핑에 되면서 예? 45일 중에 3분의 2 이상을 다 까먹고 네. 예? 이 말이 됩니까? 네. 정말 자기 자식들이 네. 자기 자식들이 진짜 불에 타 죽거나 거물에 깔려 죽었어도 예? 네, 네. 과연 이랬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땅 위에서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예. 거물에 물어서 깔려 죽은 것도 아닙니다. 네. 땅 위에서 예, 땅 위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네. 예, 사후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제때 병원을 못 가서 죽은 아이들이에요. 네. 예? 과연 당신들의 아들이 그런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됐다면은 네. 진짜 예 뭐 예산안 가지고서 이상민 장관 회의만 가지고서 예. 과연 했을까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거고 국정조사는 예. 좀 조사죠. 예, 야당과 여당이 그렇게 예 합의해가면서 협의해가면서 예? 네.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해. 그렇지. 예? 예. 이게 말이 애를 장난입니까 이게? 초딩도 아니고. 예. 당신 진짜 국회의원들은 네. 국민들이 뽑은 대표 기관 아닙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고 뽑아줬으면은 네.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답답하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 저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지 네 저는 총장일 때 옷은 그래도 어울린다고 봤습니다. 네 그나마 대통령의 지금 옷은 네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 그냥 스스로 벗으세요. 더 이상 이상민 장관 네 예 뭐 파면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대통령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또 그 우리 아우님 가슴이 아프시던데 지한이 얘기하셨잖아요. 목격자가 있었다고 분향소에 네. 찾아오신 분이. 예예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국정조사에서 저는 분명히 파헤쳐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분향소에도 찾아오신 분들이 목격자 분들이 이렇게 그런 증언을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태원 그 상인분들. 네, 아, 상인분들이 많이 보셨겠다, 진짜. 상인분들도 많이 보셨고, 그분들도 피해자고요. 네.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 네. 저희들한테 너무 미안해 하세요. 그분들이 너무 네. 미안해 하시고, 네. 그분들 지금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가게가 다 닫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네, 다 닫혀 있고,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고 연말인데, 뭐, 예.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용산구청에서 네. 예, 서울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과 똑같더라고요. 저희 유가족들도 방치가 되어 있고 네. 이태원 상인들도 네.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상자들. 네. 어제 마포에서 그 극단적인 고등학생. 선택을 한, 예, 고등학생을, 네. 부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만나셨어요? 아. 예, 만났어요. 예. 거기서 또 총리가 또 말을 잘못했죠.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좀 치료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지 그랬냐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진짜. 아. 제가 어제 부모님을 만나면서 예. 그 아이가요, 고1 학생이 네. 너무 힘이 되니까 네. 자기 스스로 트라우마 센터, 예. 자살 예방 센터 스스로 여기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요. 상황이 이러니까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 도와달라고? 예. 네. 전화를 다 했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네. 몇 군데를 했더라고요. 근데, 딱 통화를 해보고서, 아, 여기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병원을 갔답니다. 아, 병원을요? 예, 병원에서 고인이 된그 친구도, 예, 상담을 받고, 네. 엄마도 또 아이가 상담 받은 후에 별도로 또 상담 받으시고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이가 가장 친했던 두 명의 친구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친구 두 명을 잃었더라고요. 아이고. 거기서 두 명을 잃었고 네. 학교를 아마 일주일 만에 갔던 모양이에요. 집에 있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네. 근데 학교에서도 뭐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었던 모양인데, 네. 그래도 가장 친했던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어지고, 예, 너무 그 심하게 고통을 받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한테 영상을 남기고서, 예, 그렇게 가셨는데, 어머님, 아버님 하신 말씀이, 네.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아이는 분명히 치료받을 의지가 있었고, 네.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상담하는 사람들 자질 자체가, 네. 예. 엉망이었군요, 완전히. 예, 엉망이고, 뭘 물어봐도 네. 네. 그걸 어머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가. 아, 얼마나 예. 힘들었었겠어. 아, 진짜. 이렇게 난 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로 돌려주고, 절로 돌려주고. 아. 완전히 국가 아니, 시스템이. 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예. 정부가 또 대처를 못한 거잖아요. 우리 지안이처럼. 또 네. 결국은 정부의 간접살인이 또 발생한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부모님도 저희들과 같이 지금 같이 하기로 했고요. 아, 예. 지금 저희 유가족들 중에도 네. 현장에서 누나는 돌아가셨고, 거기 엄마하고 같이 갔다가, 아휴. 엄마는 자기, 어머님은 이제 자기가 들어서 이제 구했는데, 누나를 못 구했더라고요. 네. 네, 그 친구 또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네. 열심히 저희들 하고, 네. 얘기하고, 나와서 또 저희 유가족 협의회 일도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 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희들 만나는 걸 너무 미안해하고, 그런 분들 치료를 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라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저희들 만나서 하는 게더 네. 위로가 된대요. 아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국가가 그걸 지금
예,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고, 방치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유가족들 또한 저희 유가족들에 대한 지금 그 피해자 유가족의 권리가 전혀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저희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추모관을 저희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 옮기고,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지금 민변 사무실 회의실을 잠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고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해줘요. 예, 전혀 들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지입니까? 저희들은 당신들에게, 정부에게 명분을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예,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우리들이 제공해 줄 테니까, 예, 우리들이 제공하는 곳으로 와라.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예,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 추모관을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유가족분들 소통할 수 있게, 네,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예,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한이 아버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한이 목격자가 나타났었다. 분향소에 왔었다. 그리고 아마 네. 다른 희생당한 젊은 분들의 목격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태원 상인들이 또 많이 목격을 했을 것이고요. 그럼 이게, 예, 상인분들이 많이 그 사건이 맞습니다.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는 저희도 국회 조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될것 같고요. 저희들이 네. 방송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각종 여론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건 유가족 협의회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추모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각종 여러 가지 재문제 그 트라우마 겪는 분들 부상자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완전히 엉망 그 자체네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9일, 30일도 국가는 이태원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이태원 상인들이나 그리고 저희들이나 그리고 국민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아직까지 국가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유가족분들이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슈를 만들더라고요. 예, 그 유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그게 가능한가? 저희가 추모제를 할 때, 과연 진짜 뭐 총리나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출전, 예, 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러 갔다고 하는데, 정부가 뭐 폐륜 정권, 이제 폐륜 정부고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이제 묻고 싶어요.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진짜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때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 협의체 발대식을 할 때도, 네, 국민들 예, 100명이가 200명 모아놓고 무슨 뭐, 예, 토론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사람이면 이렇게까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소시오패스는 요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는요,
감정이 없는 동물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아예. 자, 저희들한테 네, 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보라고. 자, 아버님, 저희가 국민들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캠페인도 하고 방송에도 얘기하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명 운동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네. 서명 운동을 온라인 통해서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쪽 그 이태원 참사 치시면은 네. 인스타나 뭐 그런 쪽 치시면 나오고요. 아, 이태원 참사라고 이제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 치면은 이메일 주소가 뜬다 이거죠. 네, 제 이메일하고 이제 인스타 저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서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현장에서 목사평영에서 네. 지금 계속 서명을 받고 있어요. 아, 진실 책임 예, 예. 예, 처벌에 대한. 네. 예, 많이들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네. 저희가 네. 정쟁과 정쟁의 네. 휩쓸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예. 정쟁의 휩쓸리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길거리로 나와서 예. 예, 촛불 집회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 저희들을 더 예. 언론의 여론을 악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을 좀 예, 아마 해체 아닌 해체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군요 아주 네. 네 국민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은 네. 네 저희들 기다려주시면은 저희들 국민 여러분과 멀지 않아 함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그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나 다음에 그 이태원 참사를 치면은 관련 이메일 주소가 뜬다. 그래서 거기 서명 네, 운동을 좀 해달라. 인스타그램이나 이것이 네.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래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태원 그 녹사평역에 있는 분향소에 좀 많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가서 좀 뭐 특히 목격자 분들이라든가 아, 당시의 상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가셔서. 우리 유족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예, 목격자 분들 네. 예, 목격자 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 부상 당하시고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네. 이분들도 다 저희들한테 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아마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 사실상 지금 만드는 그 행정부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국회라는 공간에서 김진표 의장 그런 사람들 해서 말이죠. 국회 그런 공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요번에 네. 먼저 예, 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제가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네. 기자회 회견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국회에 예. 저희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시고 네. 지금 목격자 저희들 가족들 중에도 목격자가 있고 네. 예,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국회에 가서 예, 국정조사 할 때 거기 네. 앉아서 예. 예, 저희가 감시도 해야 되고 잘 하지 않나 잘 하자 잘 네. 하나 못 하나. 예. 자, 지한이 아버님 그 제가 이 결례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저희가 이제 지한이 아버님 인터뷰 이후에 9시 좀 지나서 아, 네. 네, 아닙니다. 이제 예.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남영희 그 부원장이라고 민주당의 그리고 민주당의 그 서용주 부대변인이 프로그램 진행 순서가 제 옆에 앉아 있거든요. 혹시 지한이 아. 아버님한테 뭐 여쭙고 싶거나 아, 그런 거 얘기해도 네네.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들이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그럼 남영희 부원장님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 눈물이 나가지고. 네.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직접 뭐 그 아픔을 겪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새벽 참사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늘 송구스럽고요. 그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시민들, 그 우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되어 있는 아주 목소리 크게 나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너무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더 상식적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올바른 사람들 많이 있다고 믿어주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말씀밖에 전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유가족 협의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여튼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용주 부대위원님도 간단하게. 네, 예. 아버님이 힘내시고요. 네. 일단 이 좀 너무 비정한 이 정권인데 같이 힘을 모아서요. 반드시 이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들을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는데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지한이 아버님, 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희들. 다음 기회에 또 인터뷰 시간 되면 또 적극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한이 아버님, 네.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을 방치하고 있는 뭐 행안부든 정부든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예.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 또 시간 되면 용산 그 녹사평역에 분향소에 또 찾아뵙고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우리 유가족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 보고요. 함께 싸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예. 하여튼 다음엔 저희가 현장 찾아뵙고도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참 힘드신 인터뷰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하여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재환이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